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우리 동생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 주셨던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무물이나 팻민업 같은 거를 할때 진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20대가 됐는데 20대 때 뭐를 하면 좋을까요? 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대로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진득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우리 20대 초반 동생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해두길 잘했다 싶은 습관들이나 혹은 이건 조금 후회된다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들은 오로지 제 경험에 의한 추천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이건 좀잘 맞겠다 싶으신 것들로 쏙쏙 골라서 잘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직접 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초반에는 대부분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시기잖아요. 내일은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고 꼭 자기계발해야지. 이런 생각은 매일매일 하지만 이제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는 정직해서 쉽게 떠올린 거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설정한 목표들을 조금 더내 머릿속에 깊게 남기기 위해 다이어리에 손으로 쓰면서 입으로 떠드는 작업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 정해야 할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사기 위해 돈을 좀 모은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영상 편집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이어리에다가 써놓고 가급적 자주 자주 보는 거예요. 나는 좀 다이어리에 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써놓고 매일매일 그거를 봐도 좋고 내 뇌가 그 목표들을 잊지 않게 자주 자주 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잘 썼던 그 방법으로 20대 초반에 썼던 목표들 한 80%는 거의 다 이룬 것 같고요. 내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는 그 기억이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향한 선택을 하게끔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정서적 독립인데요. 우리가 다들 결국에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평생 생활할 게 아니니까 뭐 물리적으로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새로운 배우자도 만나고 이런 과정들로 점차점차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리적 독립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독립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내가 살면서 듣고 자란 그 수많은 부모의 말들이 내 삶의 가치관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지키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내 삶에도 그리고 내 배우자한테도 정말 정말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딱 하고 깨달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알게 된요 정서적 독립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의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바라는 것은 부모가 바라는 거일 뿐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저도 이걸 깨달은 다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동생들에게도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쓴다. 무무를 해주시면 요 질투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질투, 열등감 이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뭔가 약간 하면 안될것 같은 부끄럽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탁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한 말이지만 요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큼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면 당연히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 질투심, 열등감을 남을 정말 질투하는 데만 쓰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저 사람의 저 부분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나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는 요 부분을 발전시켜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될수 있는 원동력으로 쓰겠어. 나는 더 발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삶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생들도 요 열등감을 좋은 자원으로 잘 활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하는 거는 계획 없이 돈 쓰지 말기입니다. 20대 초반에 돈을 너무 아껴서 막 저축에만 몰두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는 저는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대 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차피 돈 안 모여 하고 계획을 안 세우고 막 쓰는 거랑 내가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 미리 만들어놔야 할 습관이 바로 자신의 소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지 이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알바비든 용돈이든 들어온 수익을 보고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을 분배하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제 이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가계부 작성하기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영향으로 중학생 때부터 수기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가계부의 장점은 내가 내 소비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뭐 예산 같은 게 오버했을 때 좀 반성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려면 한 번쯤은 꼭 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사용한 것들을 어플에서 자동으로 기입해주는 좋은 가계부 어플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계부를 한번 작성해보시는 거를 강추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정말 잘 썼던 방법인데 바로 사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 사치 리스트는 말 그대로 무계획 지출 같은 거나 나한테 당장 필요 없는데 그냥 자기 만족으로 샀다 이런 것들을 가격이랑 그 물품 이름을 같이 적어두는 거를 저는 사치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써서 볼 때마다 찔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가 좀 고치고 싶은 부분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도 되게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귀찮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이때 만들어둔 좋은 습관이 내가 나이 들어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 나시면 청약통장도 하나 만들어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해야 할 일은 취미 하나를 깊게 파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물장구 치고 나아가더라도 가끔씩은 이 모든 게 지겹고 지치고 번아웃이라는 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꾸준하게 해왔던 이 취미가 나의 권태로운 일상, 번아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취미를 깊게 파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저도 예전에 취미 되게 이것저것 오만때만 거를 다 해보는 엄청난 취미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결국에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고 나한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내가 오랜 시간 몰두해서 빠져있었던 취미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심리학 공부랑 피아노, 기타 뭐 이런 음악적인 취미가 있었고 또 언어 공부. 처음에는 전부 다 단지 흥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거를 시작한 과거의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도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취미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대로 여행하기인데요. 보통 20대 때 해봐야 하는 것들, 추천하는 것들 여기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게 바로 요 여행이잖아요.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추를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만 신경을 좀 더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여행을 정할 때 요즘에는 여기가 SNS 유행이라는데 뭐 여기 한번 가가지고 돈 팡팡 쓰고 인스타 사진 왕창 남겨와야지 하는 여행은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 우리가 20대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 시기에 여행을 가는 거는 큰 지출을 동반하는데 요 시간적, 금전적 지출을 그냥 잠깐의 일탈, 인스타 사진 남기기 용으로 쓰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제대로 여행하기 위해서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 가기 전에 꼭 준비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해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간단한 나마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가는 거예요. 문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무례한 행동들 이런 거나 내가 보러 갈 장소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무위키에 검색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쓱 보고 갔었고요. 요 문화의 차이를 미리 공부해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었고 트러블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덜 생기고 무엇보다 알고 여행을 하니까
더 재밌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좀 열심히 준비해서 갔었던 여행지들은 거의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남게 된 거니까 우리 20대 초반 동생들도 이 여행을 단지 찰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과 추억으로, 또 사고의 확장으로 써먹을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은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않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20대 동생들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누구나 다 겪는 스트레스 같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이랑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완벽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타인이랑 어떻게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트러블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무 막 잘해보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만큼 더 스트레스 받고 지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내 결점이 저 사람에게 절대 드러나면 안 돼,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돼 하면서 너무 애썼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20대 초반에는 이 인간관계라는 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서로 막 고민 상담도 해주고 했었는데, 이 걱정은 솔직히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점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왜 다들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는 아는 거지. 인간관계란 절대 이상적이지 않고,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할 테니까 나는 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집중하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걸 다들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들도 이 인간관계라는데 내 에너지를 모두 뺏길 만큼 너무 막 애쓰지 말고, 살다가 종종 나쁜 인연이 찾아왔다 할 때는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 욕도 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무언가 배울 점은 하나 있다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을 거예요. 다음은 바로 인정하는 거 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에 잘 못했었어요. 누구나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부끄럽고 숨고 싶고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회피 라는 게 내가 그 부정적 감정에서 그냥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제대로 딱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도 막상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까 말했던 원만한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행동이고요. 그 다음 인정은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 내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의 부족함을 억지로 무언가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라는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줘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마음도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면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도 단점이 있고, 내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도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건 바로 책 읽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요 독서, 정말 수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지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당장의 나의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작심삼일이 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독서 영업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바로 말투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말투, 그 사람이 자주 구사하는 어휘들, 이런 것들도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TV나 뭐 매체 같은 데서 아, 저 사람 진짜 말 교양 있게 너무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 드는 사람들 중에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 사고력이 향상되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바로 책 읽기를 시작할 때 나는 일주일 안에 이 한 권을 다 읽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단기간에 해치워야 될 큰 숙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 속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건데요. 나는 지하철 탔을 때 이동하는 동안에만 책을 읽을 거야. 나는 마스크팩 하는 20분 동안만 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한 페이지라도
한 줄이라도 이 책 읽기라는 행위 자체를 루틴화시켜서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든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짧게라도 독후감 쓰기. 이 독후감도 절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내 머릿속에 오래 남기기 위한 작업이니까 내가 읽었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줄, 내가 읽고 느낀 소감 한 줄 이렇게만 쓰면 돼요. 요 과정에서 사고력이 정말 대폭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나이 불문하고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혹시 요 영상을 보고 아 나도 그럼 책을 한번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동생분들을 위해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추천할 만한 책들 몇 가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정말 뻔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건강관리하기. 저는 제가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제 삶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내 삶에 대해 딱히 후회라는 거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생겼어요. 20대 초중반에 건강관리 안 한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결국 성공을 하고 얼마를 벌어놨다고 해도 당장에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내가 만약 당장 내일 죽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아직 20대 초반이라서 뭔가 운동을 하나 제대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볍게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 혹은 조깅 같은 거 이런 거라도 가볍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최대한 어릴 때부터 만들어 두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오로지 제 경험에 의한 20대에 해야 할 것 10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까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뭘까 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에 막 도전하고 있을까? 요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나이 불문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은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내 삶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 그럴 때 저는 제가 예전에 행복할 때 써놨던 메모들을 보는데요. 보면 진짜 별거 없는 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 가족 건강하기, 몸과 마음 건강하기, 오늘도 성실하고 진실된 하루를 살기. 되게 단순한 것들이 써져 있는데 가끔은 이런 단순한 생각들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 뭐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하고 마침표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요 영상을 보고 계실 동생분들도 어쩌면 그때의 저랑 비슷한 생각? 고민들을 하면서 이 영상을 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수다 떨었던 것들이 우리 동생분들 생각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